주민규는 2013년 고양하이 FC에 입단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원래 미드필더였던 그는 중앙과 공격을 오가며 두 시즌간 56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되고, 이런 주민규를 서울 이랜드 마틴네니 감독은 2015년 서울 이랜드의 창단 멤버로 주민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다. 입단 첫 해부터 뛰어난 득점력으로 팬들을 놀라게 한 주민규는 팀의 첫 시즌 40경기에서 PK 없이 23득점 7도움으로 득점 2위에 올랐다. 2016년 시즌이 끝나고 주민규는 상주 상무에 입대하면서 K리그 클래식에 데뷔하게 되고, K리그 클래식 데뷔 시즌에도 32경기 17골 6도움으로 득점 랭킹 4위에 오르며 클래식에서도 통하는 선수로 인정받게 된다. 상주 상무에서의 기록은 43경기 21골 6도움으로 전역 후 서울 이랜드로 복귀하게 된다. 서울 이랜드 복귀 후에는 총 3경기 출장에 그치며 2019 시즌을 앞두고 이적을 하겠는데, 2019 시즌 K리그 명문 구단 중 하나인 울산현대에 입단하면서 큰 기대를 받게 되나, 팀의 주전 공격수인 주니오에게 경쟁에서 밀리면서 리그 5골만을 기록한 채 이적하게 된다. 2020 시즌 제주로 이적하게 되고 그해 K리그 2 우승을 차지하며 바로 승격에 성공. 2021 시즌 K리그 1에서 22득점으로 득점왕 및 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으며, 2022 시즌 역시 17골로 2년 연속 공격수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지난 12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으며, 2019 시즌 활약했던 울산으로의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다.